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핫한 페달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이거 얼마 전에 팩탐에서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 팩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저희가 팩탐에서 다루지 않았던 앱을 이용해서 앱에서 사운드를 실제로 고르고 좀 디테일을 잡고 그리고 녹음하는 것까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UAFX ANTI1992 하이게인 앰프라는 페달은요, 지금 출시기념 세일 중이고요. 지금 현재는 가격대가 50만원대 후반대까지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유를 목적으로 썼던 대표적인 페달은 메탈존. 그죠. 네. 그 시꺼먼 메탈존. 그죠. 열심히 썼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좀 다른 이펙터들이랑 완전히 차별화되는 사운드기는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 완전 자글자글하게 부서지는 그 모래알 같은 그 메탈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쵸. 연도날. 네,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사실은 메탈, 헤비메탈 이런 단어와 장르보다는 젠틀라는 거에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버즈비의 천군만마와도 같은 우리 또 정마토 씨가 그쵸. 마토 씨가 또 젠트의 거의 선봉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 때는 테크니컬 기타라고 하면은 메탈로 통했는데 요즘은 테크니컬 기타면 젠트로 이제 바뀐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만약에 쓴다면은 이제 90년대 메탈 사운드의 어떤 향수를 느끼면서 그쵸. 그때의 메탈 사운드를 찾아가는 거. 그리고 요즘 그 90년대의 메탈 사운드를 자기가 어렸을 때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던 조금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쓸 때에는 요즘 유행하는 젠트에 적합한 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 페달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은총 씨한테 네. 토스를 해서 사운드 메이킹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버즈비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일단 그림부터가 다 시뻘겋고 뭔가 뭐 이번에 디자인 잘 뽑았어요. 네, 역동적이고 격정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모던 페달, 모던 메탈 사운드를 정의하는 톤 이렇게 되어 있네요. 6개의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내장 부스트, 라이브 프리셋 모드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보면은 슬립낫, 인플레임스, 머신헤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참 좋아했었던 그런 사운드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되게 설레는. 맞아요. 저는 인플레임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 뭐 슬립낫, 뭐 당연히 슬립낫은 이제 되게 좀 메이저한 취향이니까 당연히 많이 들었었는데, 인플레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디서 그 CD를 구했는데 우리 학교에 인플레임스를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혼자 진짜 그 콜로니 앨범을 진짜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니까 굉장히 벌써부터 설레고 있어요. 공격적인 스쿱트 기타 톤을 만들어낸 120W 진공관 앰프의 사운드를 구현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메탈 톤이 그랬죠. 되게 자글자글하게 게인을 세팅해 놓고 밑에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고 가운데는 딱 스쿱 해 놓은 우리가 V자. 흔히 아는 V자 갈매기 EQ잉의 그 사운드, 그게 여기서 이제 제대로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성적인 기타 톤 그리고 클래식 부스트 및 노이즈 게이트, 유명 마이크 및 스피커 페어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희가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안티 요거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여러분들이 같이 쓰시면서 오늘은 그 톤으로 녹음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앞쪽에 있는 이 세부 기능들, 여기 보면은 이제 앰프 모드하고 알트 모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알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그 노브가 조작하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앰프 모드에다가 놓고 이 노브를 돌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프리게인, 프리앰프의 게인을 조정하고요. 알트 모드에서는 레조넌스, 공명 제어를 해주고요. 여기도 앰프 모드, 알트 모드에 따라 프레젠스 먹고 게이트 먹고, 그리고 로우, 이 저주파 응답하고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미들,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톤, 하이, 오버드라이브 레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드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바꿔서 노브 개수가 적은데 다 두 개씩의 기능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채널 스위치 보시면은 리듬 채널, 크런치 채널, 리드 채널 이런 식으로 채널 스위치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알트와 앰프를 바꿔서 쓸 수 있다 요것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 위가 조금 더 두껍고 아래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이렇게 틸트 형태, 살짝 틸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상세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무게는 600g 고기 4인분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가볍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 그럼 이제 은총 씨가 앰프, 저희가 이거 어플 받은 거 한번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리버 도브 강비둘기. 이게 지금 존 사익스 네 구성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레스폴 커스텀과 네. 5150 네. 예, 조합이죠. 그렇습니다. 모던 데스. 모던 데스. 현대적인 죽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멋있어요. 요거 녹음해 볼게요. 네. 이걸로. MR은 이렇고요. 뭐 요런 느낌입니다. 아이, 훌륭합니다. 어우, 귀 아파라. 네, 가볼게요. 아, 속이 다 후련해지는 사운드입니다. 진짜 정말 시원하죠, 소리가. 네. 좋습니다. 네, 더빙 해봐야겠죠? 이거 몇 개 더빙하면 소리가 너무 육중해져서 네. 뭐를 더 찾아서 뭐 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기가 막힙니다. 속 시원합니다. 종종종종. 그 이 소리죠. 이 소리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약하게 걸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정해 놨던 거 있었죠.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이미 벌써 꽉 차버렸는데요. 그냥 뭐 솔로나 얘만 있으면 그냥 네. 완성이 되는데. 네. 아 근데 소리가 입자감이 네. 진짜 좀 다르긴 하네요. 그게 옛날에는 확실히 그 너무 모래같이 바스러지면서 좀 얇은 느낌이 그죠? 되게 컸었는데 메탈이 지금은 그 진짜 이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 펀치력이 이렇게 때려보면은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형 지금 인호 형님이 말하는 게 좀 좋은 짓인 게. 날라다니죠. 그러니까 밑에 좋은 베이스 악기가 받쳐주지 못하고 미드에 뭐가 없으면 맞아요.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좀 평면적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평면적이다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꽉 차있는 되게 꾸덕한 느낌이에요. 밀도가 맞아요. 있고. 이게 들릴까요? 그냥 한번 해보죠 뭐. 요거를 그래도 뭐 볼륨으로 조절하면 되니까 한번 여기 넣어볼게요. 오케이 들릴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네 좋아요. 뭐 이제 솔로만 얹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요게 좀 그 잡음 좀 난다 그러면은 뭐 리드긴 하지만 에디팅 가셔가지고 뮤직에트 네? 키고 좀 잡아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가볼게요. 그냥 시원시원하네. 네, 끝나네요. 그냥 진짜. 네. 사운드 정리해 볼게요. 네. 네,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우 그냥 나 속이 후련하네. 그냥 우리가 방금 저녁으로 김치찜을 되게 거하게 먹었는데 아주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아 좋습니다. 네 그렇네요. 뭐 여기서부터 잠깐만 그냥 기타 솔로 배우 반주 잠깐만 들어보고 끝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솔로 치기 전에 이미 반주에서 이미 뭐 리뷰가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5150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라이브나 레코딩 시에 이런 강력하고 시원한 사운드. 근데 이제 아까 너무 옛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메탈 존밖에 없어서 그 되게 맥이 없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드라이브 톤만 듣다가 이렇게 진짜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망치로 그냥 그냥 망치가 아니에요. 그 토르 멸리러 같은 걸로 그냥 내려 찍는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와 이게 정말 UAFX 다시 한번 대단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뭐 메탈 존도 뭐 좋은 이펙터였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되게 혁신적이었고 요즘도 들어보면 그 진짜 추억의 소리가 나긴 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그 어떤 생동감이라던가 그 꽉꽉 들어찬 어떤 그 존재감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살짝 그죠? 있었단 그죠?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안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90년대에 들었던 그런 추억의 사운드들이랑 비슷하긴 비슷한데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했었던 막 8비트, 16비트 그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던 그 게임들이 지금 와서 다시 플레이할 수 있게 요즘 그래픽으로 리마스터된 느낌인 거야. 감성은 비슷한데 기술의 그 진일보가 그동안 그쵸. 여기에 딱 집약이 돼서 나오니까 뭔가 되게 높은 기술력으로 향수를 체감하는 느낌. 그런 게 이제 우리 같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이펙트가 될 것 같고 이런 추억이 아예 없는 분들은 그냥 요즘 젠트라는 장르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이펙터로 그리고 또 꼭 젠트뿐만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하드락 하시는 분들 그럼요. 시원하게 게임 뽑고 쫙쫙 긁으면은 정말 기분 좋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이 게인이 하이게인 먹은 상태에 리프를 시원하게 긁을 때가 기타 치면서 가장 통쾌하고 기분 좋은 그죠,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좀 카타르시스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이펙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5150 제대로 표현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복각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팩트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잘 만들어낸 거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이게인이라서 뭔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크런치부터 쓸 수 있는 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반어법적인 말일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활용도 더 높다 봐요. 왜냐면 게인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팝에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게인 톤을 잘 뽑아내준다. 그리고 이렇게 막 그 너무 바스라지고 막 저런 톤이 아니라 굉장히 다 잘 묻을 수 있는 톤까지 다 있어서 활용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겠다. 저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짱짱한 메탈 사운드. 좋은 표현입니다. 네, 건강하고 짱짱한. 네.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역시 뭐
UAFX 잘 만들어요.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브랜드 UAFX. 다음번에 또 좋은 악기 나오면 바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